204번입니다. 자, 이 명성률을 마음이 다투다 할 때 어떤 자에게 머지않아 다른 보상이 나타난다. 됐죠? 다른 보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죽죠. 다른 보상이 생기면 어디 가는 곳이 안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주민 받는 부분에 안주가 했습니다. 이걸로 관찰하면 여기서 보상이 생기고, 이 보상을 통해서 이렇게 원삼례에 들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진 생각 등 나머지 선의 구성으로서로 장식된 본삼매라고 불리는 안도함도 승차한다. 그래서 안도함은 본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게 본삼매입니까? 본삼매를 체득했다는 것은 선의 구성으로서가 확립된다. 다섯 가지 선의 구성으로서죠. 무엇이 다섯 가지입니까? 신사, 기약, 정입니다. 한글로 옮기면 일진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그 다섯 가지가 확립됩니다. 됐죠. 그렇죠? 이 다섯 가지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근접산매에 대해서 다른 보상이 일어났다는 말은 근접산매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 특징은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완전히 극복됩니다. 다섯 가지 장애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 적의, 대퇴원칙, 결등무의 의심. 그 다섯 가지가 제거가 되고, 심사지각점으로 대표되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으로서가 확립되면은, 그거를 일러 우리는 초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초선의 심사지각증 가운데에서 심사, 즉, 언어적 사유,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이 극복되고 사라지면은 그 경지를 우리는 제2선이라 합니다. 됐죠? 2선은 그래서 희락, 정이 있는 경지입니다. 다시 여기서 보니까 희열, 거친 행복으로 표현되는 희열까지 깔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과 집중, 낙과 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제3선의 경지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행복까지도 뭡니까? 사랑하고 완전한 평온이 드러나고 집중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제4선이라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야 되겠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심사, 시각증 가운데서 어떤 것이 극복되어 가는가를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새 초기 불교하고 상자부 불교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선동이죠, 한국은. 양국도 조금 선종인데 어떤 게 선입니까? 이거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게 솔직한 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또 까만 안 되죠. 예. 이제 넣습니다. 그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제, 205, 206, 7, 8 이쪽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말은 간단하게 있잖아요. 말은 간단하게. 여기에도 숨이 닿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마음 챙기면은 포상이 일어나서 보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 되면, 그래 탁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 안 됩니다. 그래 안 되는 경우를 여기 몇 가지로 이렇게 지금요.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205번입니다요.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뭡니까? 그죠? 어떤 나는 헤아림을 통해서 마음이 납득을 할 때부터 서서히 거친 노출이 면하여 몸의 어지러움이 가라앉는데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마치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이 되나?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좀 아주 우와! 깨닫다고 이런 춤을 등신은 집 추면 안 됩니다. 공중에 뜨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숨이 닿는 부분을 마음 챙겨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경기가 나타나더라도 거기 속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206번에 보면 어때요? 206번에 보면 미세한 수나 수미 포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난다 이랬어요. 그보다 더 미세한 포상을 대상으로 이랬어요. 점점 뭡니까? 우리 호흡이 미세해지고 가늘어지고 길어지고 하는 거죠. 점점 그죠? 더 미세한 그 현상이 생길지라도 결국 내 대강이고 아니면 핵심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지기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 이야기를 어떤 몇 선생님들한테 듣게 됐습니다. 68번입니다. 다른 명상 주제들은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덕수나 숨은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미세하게 된다. 때로는 나타나지도 않다. 됐죠? 조금 해가지고 숨이 끊어지고 있다고 이런 거를 그때 돼요. 그럼 숨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은 좋아지겠죠? 숨이 끊어진다면, 우와! 이런 거가 되고요. 제4선에 들어야 숨이 끊어진다. 그러거든요. 구체적인 기억은, 우와! 내가 제4선을 얻으면 이렇게 살짝 쫄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응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두려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숨을 지금 열심히 관찰하고 이제 나중에 뭡니까? 너무 미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관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호흡이 없는 걸로 찾게 됩니다. 그러면 숨이 없어지면 죽으시죠. 숨이 없어지면 제4선에 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거죠. 죽을 때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겠죠. 그래서 수행하다 보죠. 겁이 나고 공포가 생기고 그래서 수행이
중간에 그죠? 장로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그죠? 왜냐면 결승할 수 있는데 아까도 계속 점점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지고 점점 길이 좀 고요해지고 이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숨이 없는 걸로 관찰되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그게 아니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겠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거를 주로 그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이와 같이 결승할 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으로 된 돗자리를 태우고 나가버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승이 이쪽으로 보라든지, 지금 나의 명성들과 동원으로 생각하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세를 뒤집히면서 떠나갈 때 명성들과 나서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평소에 숨이 닿는 곳, 즉, 코끝의 장소로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됐죠? 앞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숨이 점점 미세해지고, 소장이 이제 닿는 부분이 점점 숨세지고 미세해지고, 나중에 그래서 숨이 없는 것까지, 없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자리에서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핵심은 뭡니까? 결론은 평소에 숨이 닿는 부분, 자기 이 부분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면, 뭔가 숨이 호흡의 현상이 안 일어나도 숨은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두려워하거나 스승 찬양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더 숨이 닿는 곳에서 더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마음을 가져갈 때는 어떻게 스스로를 경청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209번입니다. 그래서 이 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덜숭아숭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가,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없는가. 여같이 숙고할 때 이들은 못해 있는 자에게는 없고, 한 다섯 가지, 한 일곱까지, 일곱까지 됩니다. 누구한테 호흡이 없느냐. 못해 있는 자에게는, 어머니 계속 있는 데는 숨 안 쉬죠. 엄마가 다 쉬는 사람이죠. 못해 있는 자에게 없고, 물에 빠지면 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호흡하면 물을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뭡니까? 인식이 없는 존재, 무상인정이 납니다. 노숙인입니다. 무상인정한테도 없고 죽은 자에게도 없고 제4선의 전자에게도 없고 새끼 무새끼의 존재에 태어난다더라도 없고 멸진적인 전자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일곱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합니까? 지금 안 속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 됐죠? 이 이야기 나타나는 지자여 그때는 못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빠진 것도 아니다. 인식이 없는 자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제사상에 든 것도 아니고 새끼 무식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멸시대에 든 것도 아니다. 그대에게는 반드시 덜숭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그대의 통찰지가 둔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할 겁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이걸로 파악 잘합니다. 막 잘한 척 하다고 이제 아 나는 아직 못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해집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수행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앉아 한 시간, 두 시간이 금방 갚였다는 겁니다. 그 보상비 들었다고 막 꽉꽉 챙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두 시간을 이러면 두 시간이 갚였다는 겁니다. 와, 굉장히 긴 보상비를 들었다고. 아, 그래갖고 인정해달라 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꼭 관찰하는 사람은 꼭 끊어지는 게 죄의 사선에 들었다고 또 그렇게 꾸미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여자분들이 느낌을 중시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죠? 맞아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대에게는 반드시 덜숭할 수 있다. 그대의 동창리가 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되면 그때 그는 평소에 숨이 닿는 곳, 또 나오죠? 네, 그러니까요.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미세해도 호흡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호흡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말하는 겁니까? 평소에 숨이 닿는 곳 있잖아요. 여기를 계속 자세하게 살피면은, 그죠? 호흡, 닿는 곳에서, 그죠? 호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평소에 숨이 닿는 곳. 이 지금까지도 계속 붙잡아서 쓰면 숨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생기는 여러 가지 경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있잖아요. 자세하게 은밀하게 마음 챙기고 관찰해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호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죠. 자, 이 덜숭과 다숭은 코가 큰 사람에는 코끝을 치면서 생기고, 코가 다른 사람에서는 인수를 치면서 생긴다. 그러면 그는 이곳에 이들이 다는구나라고 토상을 보이시게 되죠. 중요한 겁니다. 토상을. 일단, 숨이 다는 부분. 여기 왜 움직이지 말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코끝, 가슴, 배꼽, 가슴, 코끝 이러면 토상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걸 하면은 거기서 토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실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자에게만 성취된다. 자, 여기 알아차리는 나오죠? 그래서 문으로 보면요. 여기서 마음 챙기면 삿기를 옮긴 거고요. 알아차리고 옮긴 것은 삼바자를 옮긴 겁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죠? 그래서 삼바자를 우리는 알아차림을 여기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가 일어나면, 마음 챙김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도 초기에서 사기 삼바자라는 거의 그죠? 함께, 거의 대부분에서 함께 받은, 그 삼바자는 사기마, 우리 그 뭡니까? 그 대전지경 정부에서 계속 나타나자면요. 삼바자나하고 사티마는 사티는 항상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사티가 일어날 때는 삼바자나가 있습니다. 왜 삼바자나를 아르바니로 옮겨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요. 삼하고 어라 이게 될 겁니다. 하고 루트는 전야입니다. 전야는 요새 이거 뭡니까? 노입니다. 의원도 같이요. 전야 그냥요. 인물 이렇게 하는 냉기 태민으로 의원도 같습니다. 이게 주 노입니다. 안다는 말입니다. 삼, 뿌라. 삼은 충분히, 뿌라는 앞으로. 그래서 잘 안다는 말입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 차림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적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 살기는 있잖아요. 살기는 안다는 뜻이 노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물어잖아요.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되죠? 그래서 아까 앞에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우리는 마음 챙김으로 옮기고 있죠. 삼바자나는 알아차림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키가 일어나면 삼바자나는 항상 함께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명성준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자에게만 승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몇 가지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쪽에서도 보죠.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선 강한 마음 챙김과 충천이가 놓입니다. 그렇죠? 관찰이 점점점점 넓은 것으로 관찰이 점점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마음챙김과 강한 알아차림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과 통찰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으로 어디서 그거를 챙겨야 됩니까? 그래서 212 쪽에서 이걸 들고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그 세 번째 줄입니다. 212번입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런 마음챙김과 통찰비를 구독한 비구는 그 들숨날숨을 평소에 닿는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되죠? 아마야 미치겠죠 그죠? 여기서 평소에 닿는 부분 제가 숫자를 암기하면 여기 지금 9페이지 나옵니다. 9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 몇 장 되기도 안 하죠 그죠? 몇 장 되기도 안 하는데 그다음 사실은 뭡니까? 계속 어떤 마음책임을 수행해서 그죠? 어떤 성경을 하면서 닿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경계했잖아요. 숨이 깊어지고 숨을 감췄다 나 호흡이 안 난다 이런 경계 와서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닿는 부분에서 여기서 뭡니까? 그럼 평소에 닿는 부분은 어떻게? 강한 통찰지와 강한 알아차림으로 평소에 숨이 닿는 부분에서 그걸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면 되죠? 제가 한번 봤어요. 벌써 아홉 번째입니다.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농부가 밭을 갈고 난 뒤 우리 황소들을 풀어주면 뜯어먹게 하고 이게 나오죠 그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좀 암챙김을 당시 좀 잊어버렸습니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도 들숨날숨 마음챙김을 하면 그대로 가야 됩니까? 나쁜 거죠. 뭐 열심히 책을 본다든지 그죠? 안 그런 거죠? 이 형님한테 독까지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 그죠? 그거 아니지. 들숨날숨 마음챙김 공부를 했지. 이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가야 됩니까? 1번 배꼽으로 간다. 2번 가슴으로 간다. 3번 머리 꼭대기로 간다. 4번 숨이 닿는 곳으로 간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갔지. 이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비유는 그죠? 이제 농부가 밭을 갈고 난 뒤 황소들을 풀어주고 풀을 뜯지 않고 그늘에 앉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황소가 마음챙김을 안 하고 그죠? 자, 이제 놀러 갔습니다. 저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시 황소를 이제 끌고 와야죠. 끌고 올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황소가 아무리 풀을 뜯어도 지각하는 데가 있죠. 네, 지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죠? 올 때쯤 되면 그 길목에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소가 탁 오면 어떻게 됩니까? 탁 낚아채부르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밧줄과 막대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밧줄은 뭡니까? 그래서 여섯 개 줄입니다. 273번에. 그럼 밧줄과 막대기를 들고 그들이 모이는 물 마시는 곳으로 가는데, 그들이 모이는 물 마시는 곳이 뭐를 비유한 것일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이게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됐죠? 이거 황소는 누굴까요? 마음입니다. 됐죠? 마음이 영향을 받다가 막 흩어지다가도 뭡니까? 수행 잘하면 다시 들숨날숨을 관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덜숨마숨이 숨이 나는 부분으로 가면 된다. 그 뭘 가지고 가야 되고 황소를 잡으려면 황소를 그걸 하려면은 맛주와 막대기를 가야 됩니다. 그럼 맛줄이 뭐겠어요? 한상 맛줄은 마음챙김이 준비됩니다. 자, 여기서 막대기는 뭡니까? 통찰지. 그죠? 그래서 115 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을 봅니다. 그와 같이 뒤부는 이 덜숨마숨을 평소에 닿는 부분. 와, 또 나온다. 여기 열 번째 나오십니까? 그죠?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 마음챙김의 맛줄과 통찰지의 막대기를 가지고 평소에 닿는 곳에 마음을 안아요. 됐죠? 그럼 앞에서는 보니까 우리 마음챙기고 알아차리고 마음챙김 알아차리겠죠. 여기서는 마음챙김 통찰지가 나오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실제로 우리 주소에 보면은 통찰지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안다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치기를 안다는 말을 써서 옮기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분명히 이해하겠죠, 그죠? 막, 알아차리는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챙김은 알아차리는 반드시 옵니다. 됐죠, 그죠? 근데 마음챙김을, 사기를 알아차리는 부분은 저는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아차리면, 여기서 저는요, 지혜와 같은, 통찰지와 같은 계획이기 때문에, 삼파장사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214번입니다. 자, 그와 이같이 전능할 때 보자면 토산이 나타납니다. 되죠? 덜숨날숨이 받는 부분을 계속해서, 그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게 되면은 거기서 토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부다보다 선생님은 여기 토산에 대한 비율을 16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토산은 누구한테는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다보다 선생님 그죠? 214번의 셋째 줄에 보면은, 솜처럼, 비단처럼, 산들바람처럼, 됐죠? 그 다음에 215번에 가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별처럼, 마니풀처럼, 진주처럼, 그 밑에 줄에 보면 모처럼, 또 그 밑에 줄에 보면 긴 흐리끝처럼, 환처럼, 밥 먹으면 연기처럼, 그 옆에 보면 터진 거미줄처럼, 구름의 장목처럼, 연꽃처럼, 수레바퀴처럼, 원룡처럼, 필름처럼, 됐죠?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슨 뭐가 있죠? 표상은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표상은 우리 대부분 요새는 인류 원인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선입관념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부다부다 선생님은 표상은 이렇게 16가지로 이렇게 벌써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뭡니까? 표상에 목매달 필요 없습니다. 됐죠? 표상에 목을 매달으면 그건 집착을 표현입니다. 이영이한테 갈때 마음이 누가 어디로 왔을 뿐입니까? 표상에 와서 붙었을 뿐입니다. 됐죠? 뭐니 해도 뭐니가 제기야. 돈에 꽉 붙어있던 집착이 뭡니까? 표상에 와서 다 붙었을 뿐입니다. 수영이, 오니, 그 수영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집착을 더 강하게 만들면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속이 닿는 부분을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으로 숨이 닿는 부분을 계속해서 그죠? 관찰하고 챙기다 보면은 표상은 일어날 것이고 표상 아니라고 뭡니까?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상자국이라도 스리랑카에 있는 스님들은 표상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판합니다. 오히려. 왜? 초기에 보면은 삼매들인데 부처님께서는 표상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도삼에 들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는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됐다. 두 번째는 성의 구성도서가 드러났다. 됐죠? 여기에다가, 우리, 야마, 청년도에서는 표상은, 다른 표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이 다른 표상은 주소서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저는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있잖아요. 초기경을 읽어보면은, 부처님께서 저 니미따라는 표상이라는 말씀을 안 쓰고 계시지만은 어떤 부분에 보면 초선을 이야기할 때 이건 표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데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저는 이것도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사마차 수행을 하다 보면 너무 표상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표상이 집착이 대상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절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을 매납니다. 그냥 앉아서 돈이 뭔지, 돈이 뭔지 해야 하는 겁니까? 표상 문제, 표상만 일어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상은 다르다는 것.
포상기를 만들어도 부담도 생기고 국민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이게 침묵거린다. 그러면 왜 표상이 다르냐? 왜 똑같은 수행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표상이 다르게 일어났냐? 자, 중요한 말입니다. 116쪽이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것들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명칭이지만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됐죠? 이와 같이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명칭 주제이지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됐죠? 표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어머니라는 말은 다 똑같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머니였을 때 어머니라는 표상이 확 생기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도 지금도 희미하게 표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장 40년 전에 돌아가신 데도요. 그렇죠? 어머니 하면 표상이 탁나는 어머니 표상이 60억 인구가 다 똑같습니까? 웃기고 왔는데 다 다릅니다. 형제관일지라도 어머니 표상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왜 인식이 다릅니까? 여기서 경험의 차이, 환경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기질이 차이도 되죠. 그러니까 표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제 이야기가 부담부터 선생님 강조하고 계십니다. 표상은 다릅니다. 제 이야기는 표상에 목매달지 말고 우리는 이런 게 수행 절차였거든요. 부담부터 선생님 강조하시는 수행 절차에서 숨이 닿는 부분을 만책이고 알아차리는데 우리는 우리 관심을 거기에 해준다는겁니다. 거기에 둘 때 표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타난 표상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답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상은 도입입니까? 개념입니까? 표상은 개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럼 개념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3대 수행은 뭡니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온갖 3대 수행은 전부 신비로 갑니다. 그렇죠?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닌가? 아니, 신비로 갑니다. 신비가 거기에 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는 종교로 보면은, 종교가 잘못하면 신비를 강조하죠? 신비를 강조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사이비로 갑니다. 사이비. 그렇지 않으면, 신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믿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디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믿음은, 그런 우리를 상대로 믿으라고 그러는데, 됐죠?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그죠? 자, 그때 그는 오직 표상의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자, 표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숨이 닿는 부분이 있죠? 표상이 나타나면은 표상의 마음을 안겨야 된다고 합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표상의 마음을 안겨야 된다. 오직 표상의 마음을 안겨야 된다. 그 표상의 동안 지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표상이 나타나자마자 장애들이 억압되고 어휘문들은 가라앉고 마음 챙김은 확립되고 마음은 건전참해 된다. 이거 다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표상이 나타나면은 건전참해라고 합니다. 건전참해의 특징이 뭡니까? 장애가 제거됩니다. 이것은 장애, 오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장애가 가난한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장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감각적 욕망, 저기, 대퇴혼침, 열등무의 의심. 요 다섯 가지 불성법들이 싹 가라앉아서 건전삼매들고, 건전삼매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통해서 초선이든 삼선파선 본삼매됩니다. 본삼매의 특징은 뭡니까? 초선의 특징, 심사, 비락정.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21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는 표상이 나면 표상은 색깔로 표상을 보면 안 된다. 색깔로 그 표상을 보버리면 이 표상은 들숨날숨이 아니고 대상은 뭐가 됩니까? 가시나가 되어버린다죠? 됐죠? 그러니까 색깔로 보면 안 되고 그 다음 뭡니까? 특징을 완료해서도 안 됩니다. 특징을 보면 이건 파산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깊은 부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들숨날숨은 사막화의 대상도 되고 윗바산의 대상도 됩니다. 들숨날숨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징을 관찰하면 그런 윗바산화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서는 사막화적인 접근으로 해서 표상을 일으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왜 지도가 나왔지? 큰일 났네요. 그 다음에 5, 6, 7, 8, 9 해서 222번이죠. 유시, 환멸, 불충량, 그들을 되돌아 봅니다. 이거는 윗바산화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윗바산화적인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경신과 물질을 구분하면서 윗바산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게 해놨죠, 그죠? 222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윗바산화를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윗바산화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삼매기경 체험에서는 그죠? 거기서 나와서 223번에서 그거를요, 우리 그죠?
조시 환멸 두루청정 되돌아봄을 단계를 가지고 이걸 오청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칠청정이라고 그랬죠? 칠청정에서 앞에 두 가지 대청정, 마음청정은 우리 상황으로 개정해야 할 때 계약과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다섯 가지 오청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파산화 계획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223번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고, 이건 다들 욕된 문서인데요. 그 224번에 나타나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255번에도 반도를 해서 되고, 그래서 226번까지 해서 설명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7번부터는 두 번째 대개구를 추정하는 방법을 해서 두 번째 대개구는 뭡니까? 16단계 분에서 일단요. 5번부터 그 이제 7번까지 해당이 있거든요. 8번까지 해당이 있거든요. 두 번째 대개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청정도원에서는 덜수말수 마음청정공부 16단계 부처님 설명하신 16단계를 전체 4가지 나눠서 첫 번째 4가지, 두 번째 4가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4가지를 설명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첫 번째 4가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수, 촉, 지, 관 그죠? 환, 정, 반조 이 여덟 가지 단계로서 설명을 해가지고 오늘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처음 네 단계 수수촉지 있잖아요. 요 네 가지 단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삼매수행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